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5.18, 이른바 5.18 망언 또는 왜곡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노를 느낀다.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왜 취임하자마자 이미 진상규명이 다 된 5.18에 대해서 왜 재조사를 지시를 했습니까? 발포 명령자 그리고 헬기 사격서를 조사를 하라. 그런데 작년에 국방부가 헬기 사격서를 조사를 했는데 과거 5번 이상의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작년 국방부 재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은 비무장한 민간인들에게 헬기로 사격을 하는 양민 학살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출동한 헬기 조종사 수십 명을 조사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맞았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은 치료한 병원도 없어요. 헬기에서 쏘는 기관총은 사람이 맞으면 몸이 날아가 버리고 벽이 무너지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일 빌딩에 박힌 총탄의 흔적을 보면 그것은 헬기 사격이 아니라 M16 사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 이것은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역사 날조입니다. 그것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황당무계한 광주의 광주 투입, 북한군 600명 설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헬기 사격 있었다는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로서 그런 황당한 설을 믿게 된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고 했으니까 과연 분노가 어떤 건지 오늘 조갑제닷컴에 부산 386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부산 386이라는 사람이 조갑제닷컴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은 권력 가진 자의 경박한 분노입니다. 권력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분노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분노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고 비난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에 대해서도 대뜸 분노라는 말부터 입에 올렸다. 권력 가진 자의 분노는 권력을 잃은 사람의 눈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비춰지고 그 권력자의 수족인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의 눈에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분노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 잘못이 있으면 검찰과 법원이 밝혀라 하면 되는 거지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노 운운하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5.18 문제와 관련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이다. 분노하는 것도 모자라 맞서 싸우겠다는 말도 했다.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예정된 대로 진상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닌가? 국민의 반수 이상이 유공자 명단 및 선정 이유를 공개해야 된다고 한다니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분노를 느낀다니 누구를 향해 분노한단 말인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가 지금 국민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는 것인가? 맞서 싸우겠다니 국민과 싸우겠단 말인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분노해야 할 대상은 핵무기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정은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어떤 분노를 느꼈는지 묻고 싶다. 아까 아리랑 TV를 보니 5.18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깊은 동정을 느낀다는 말도 했던데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진정 깊은 동정을 느껴야 할 대상은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15만 북한 동포가 아니겠는가? 분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분노도 표시한 적이 없고 정말 동정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동정심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 권력 정점에 앉아 힘없는 전직 대통령이나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 진영 국민만을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표출하는 그 경박한 분노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그 값싼 동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소롭게 생각한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의 논어라고 볼 수가 있는 탈무드란 책에 아주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잔인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잔인한 김정은을 동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연인 사이라고 할 정도니까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한반도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 2,500만이죠. 그중에 강제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양심수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쪽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는, 왜 침을 뱉느냐? 자기들이 흘린 피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근사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구출하지 않느냐 하는 이 국군포로 6만 명을 동정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잔인한 자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 분노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버리면은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고 권력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분노 조절 장치는 정말 정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분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누구를 잡아 넣으라고 할 수는 없다. 잡아 넣으라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언론이 사정없이 견제를 한다. 이러니까 권력자가 폭군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세력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다고 해가지고 성창호 재판장을 향해서 적폐니 청산이니 긴급 구속 체포하라니 하는 이런 폭언을 그 지지 세력들이 막 쏟아내고 있는데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이 정권 담당한 민주당이 이게 바로 권력자의 분노를
권력자의 분노를 그냥 원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분노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탓입니다. 권력자의 경박한 분노에 대한 이 부산 시민의 이 지적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